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라프라엘레 콜레스테 퓨르와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대수계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네, 맞춤법 뒤에쓰기 우리말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요, 구성에 내다, 예, 구성, 구성원 간, 예, 직원 간, 예, 교직원 간, 예, 구성에 놓다, 예, 구성해 내다, 예, 구성해 보자, 예, 구세 먹다는 나무의 속이 썩어가지고 구멍이 뚫리다, 구멍이 뚫리다, 이거를 구세 먹다. 신세계, 구세대, 신세대, 이렇게, 구세력, 신세력, 이렇게, 예. 자,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구성원 띄고 간, 직원 띄고 간, 교직원 띄고 간, 구성에 띄고 놓다, 구성에 띄고 내다, 구성에 띄고 보자, 구세 먹다, 나무의 속이 썩어 구멍이 뚫리다, 구세 먹다, 구세계, 신세계, 구세대, 신세대, 구세력, 신세력. 네, 한번 지나면 똑같은 내용이 33년 만에 돌아오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네, 다음 코너는 글교정 코너입니다. 글교정 코너로 가기 전에 낭만 대통령의 그림과 그리고 김태현의 멜로디 만납니다. 영권님,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봉쇄님 안녕하세요. 네. 봉쇄님 진도문학 수상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땡큐. 봉쇄님, 영권님 안녕하세요. 네. 영권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봉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이어서 글교정 코너. 네. 첫 번째 작품, 뻥새님의 수학여행인데요. 아, 수학여행이에요? 예. 자, 수학여행이 떠오르는 시간입니다. 예, 그립습니다.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네, 수학여행. 엄마 마음 가득 담아, 정성으로 까만 김으로 가면서 정성을 가득 엄마 마음과 정성을 엄마 마음과 정성을 까만 김으로 감싸. 까만 김으로 감싸 참깨
참깨향, 참깨 향기로 수놓은 김밥. 엄마 마음과 정성을 까만 김으로 감싸 참깨 향기로 수놓은 김밥 둘러매고 그럴까? 둘러매고. 응? 김밥 둘러매고 이렇게. 둘러매고 오이, 당근, 시금치, 게맛살, 고루 넣어 오색 이룬 오묘한 진미, 오묘한 맛의 전율 둘러매고. 이것은 이제 이미 김밥 싸버렸으니까 이거 하지 말고. 오묘한 맛의 전율, 오묘한 맛의 전율, 추억 자락에 써내려 가던 시절, 이렇게. 이러면 되죠. 예. 비좁은 자리에 앉아, 서로 우정 비벼대며, 좁은 자리에 앉아, 서로 우정 비벼대며, 즐거운 여행의 줄거리, 하나, 둘, 완성해 간다. 좋은데요? 예. 비좁은 자리에 끼어 앉아, 서로 우정 비벼대며, 즐거운 여행의 줄거리, 요놈을 하나, 둘, 완성해 간다. 이렇게. 걱정일랑 내려놓고, 모든 걱정 내려놓고, 걱정일랑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치킨 거미줄 새롭게 설리감 이어간다고? 이어간다. 걱정일랑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머릿속 비워내며, 홀가분하게, 요건 하지 말지, 그냥. 걱정이나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치킨 거미줄 설계하며, 새롭게 설계하며, 새롭게, 치킨 거미줄 새롭게 이어간다, 그래, 그럼. 새롭게 이어간다. 걱정이나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거미줄. 그동안 찢긴 거미줄 새롭게 이어간다. 이렇게. 찢긴 꿰매간다 할까? 이어간다가 아니라 새롭게 꿰매간다. 이 새롭게 이어간다. 새롭게 찢긴 거미줄 꿰맨다. 새롭게 꿰맨다. 새롭게 이어간다. 재주 많은 친구의 재치에 재주 많은 친구의 재치에 깔깔 웃다가, 표정들의 비추이는 여운 각색하여 담는다. 재주 많은 친구들의 재치에 깔깔 웃다가, 표정들의 비추이는 여운 각색하여 담는다. 이렇게. 명승지 둘러보며,
어깨동무 한컷 남기고, 명승기 둘러보며 어깨동무 한컷 남기고, 잊지 못할 추억, 잊지 못할 추억, 잊지 못할 추억, 쇠사슬, 잊지 못할 한컷 남기고, 잊지 못할 추억의 쇠사슬에, 잊지 못할 추억의 쇠사슬에 묶어 놓는다. 이때 한 둘러보며 어깨동무 한컷 남겨, 잊지 못할 추억의 쇠사슬에 묶어 놓는다. 이렇게 한 방에 N7명씩 옹기종기 모여 난생 처음 겪는 합숙의 묘미에 추억자락 주렁주렁 매달아 놓는다. 여기서 추억자락을 써버렸네. 그러면 여기서 명승지 둘러보며 어깨동무 한컷 남겨. 평생 잊지 못할 여기가 추억이 좋은 자리인데, 묘미의 낭만자락하지, 여기는. 낭만자락 주렁주렁 매달아 놓는다, 이렇게. 잠꼬대도, 여러 가지. 코골다가도 징징대며 엄마 찾는 아이 같은 응석은 그만, 꿀맛 같은 마지막 밤을 깨운다. 잠꼬대도 여러 가지. 코골다가 징징대며 꿀맛 같은 마지막 밤을 깨운다. 꿀맛 같은 마지막 밤을 깨운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수학여행을 완성했는데요. 야, 독특하네요. 예. 독특한 수학여행이 태어났네요. 자, 읽어볼게요. 나오세요. 수학여행, 뻥새. 엄마 마음과 정성을 까만 김으로 감싸 참깨 향기로 수놓은 김밥 둘러매고 오묘한 맛의 전율, 여기가 추억자락 또 있네. 오묘한 맛의 전율, 가슴 속에 써내려가던 시절, 예. 비좁은 자리에 끼어앉아 서로 우정 피벼대며 즐거운 여행의 줄거리 하나둘 완성해 간다. 걱정 일랑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그동안 찢긴 거미줄 새롭게 이어간다. 재주 많은 친구들의 재치에 깔깔 웃다가 표정들에 비추이는 여운 각색하여 담는다. 명승지 둘러보며 어깨동무 한컷 남겨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의 쇠사슬에 묶어 놓는다. 한방에 N7명씩 옹기종기 모여 난생 처음 겪는 합숙의 묘미에 낭만자락 주렁주렁 매달아 놓는다. 잠꼬대도 여러 가지, 코골다가도 징징대며 꿀맛 같은 마지막 밤을 깨운다. 괜찮죠?
네, 영꽃님, 맛잘 내는 손으로 만든 꽃들이 먹고 또 먹던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봉사님 덕분에 요즘 참 행복합니다. 예습할 시간이 없어서 교수님께 많이 죄송합니다. 예. 영꽃님, 수학여행 좋아요. 대단하십니다. 봉사님 멋져요. 네. 아, 봉사님, 교정 감사합니다. 네. 봉사님, 예, 별풍선 쏴주셨네요. Thank you. Request for wine. Thank you. 봉사님, 운영님들 격려 감사합니다. 네. 아, 이번에는 형국님의, 영꽃님 작품 보내주세요. 예. 영꽃님, 작품 보내주세요. 신나무인데요, 신나무요. 예, 신나무. 신나무가 있나요? 신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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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무가 있는가 봐. 신나무. 아, 이거 신나무. 이거 많이 봤어요. 예, 이거. 예, 이걸 공중에서 이렇게 떨치면 뱅글뱅글 돌고 떨어져요. 이거. 예, 내가 해봤어요. 네네. 이거. 이게 신나무네요. 아, 이게 신나무예요. 이게 신나무. 이게 신나무. 예. 이게 신나무 맞아요. 예. 이게 신나무네요. 이렇게 빨갛게도 돼요. 그죠? 여기 공중으로 이렇게 날리면 재밌어요. 예. 이게 신나무네요. 예. 이게 신나무. 자, 신나무 보겠습니다. 자, 교정본입니다. 교정본. 네. 신나무. 예, 단풍나무. 단풍나무과 갈잎 큰 키, 검정 띤 갈색 껍질, 검정으로 오면 되지. 검정 띤 갈색, 단풍나무과 큰 키에, 예. 아, 큰 키에, 예? 갈잎, 검정 띤 갈색 껍질과 전체 털이 없는 나무, 껍질. 갈잎, 큰 키에, 검정 띤 갈색 껍질로 전체에 털이 없는 나무 이러면 되겠죠. 마주나기 이파리는 셋으로 갈라져. 아, 중간 갈래가 예쁘고 기다랗게죠. 기 예쁘고 변치 않는 귀여운 나무. 예. 마주나기 이파리는 셋으로 갈라지고 중간 갈래는 예쁘고 기다라서 중간 관리는 기다랗고 예뻐서 변치 않은 귀염 나무 이렇게 예. 노랑 띤 흰색 꽃 올부터 7월까지 북방산 꽃차례로 피어 향기 나는 나무 이렇게 신맛 난다 하여 불러준 신맛 난다 하여 불러준 이름
신맛 난다여 불러진 이름으로 줄기가 단단해 지팡이로 쓰이는 나무 이렇게. 잎은 염료로 쓰이고 껍질은 안질, 소염, 관절염, 사지, 마비, 통증, 청열, 신경통을 다스리는 나무 이렇게. 중국에서는 잎으로 차를 끓여 먹는 차를 지어 먹는 다초축 나무. 예. 일본은 수피가 갈라져 새끼사슴 피부 모습 같아 녹자목풍. 예. 우리나라에서는 얼룩무늬 닮은 숲이라서 육박나무, 고로쇠 나무, 별명이 붙은 나무 이렇게. 자, 회흑색, 천연염색 재료로 스님의 법복과 물들이는 나무 이렇게. 염색 재료로 스님의 법복과 장삼 물들이는 나무 이렇게. 대깔나는 나무라 하여 생목으로 부르다. 옛 한글 발음 신나무가 신나무로 변한 나무 이렇게. 시과의 각도가 넓게 벌어진 것은 괭이신나무. 시과의 색깔이 붉으면 붉은 신나무 이렇게. 예. 자, 복산방 꽃차례. 꽃대 끝이 거의 같은 편평꽃 차례가 2개 이상 모인 꽃차례를 말한다. 시과는 뭐냐면 얇은 막이 날개를 이루어 바람 타고 멀리 날아가는 열매. 그러니까 이거 바람 타고 날아간다니까. 바람 타고 날아가 이게. 자, 읽어드릴까요? 나오세요. 신나무, 형국. 단풍나무과 큰 키에 검정 띤 갈색 껍질로 전체에 털이 없는 나무. 마주나기 바리는 쇠수로 갈라지고 중간 갈래는 기다랗고 예뻐서 변치 않은 귀염 나무. 변치 않은 귀염 나무 그냥 없애도 되겠죠? 네. 노랑 띤 흰색꽃. 5월부터 7월까지 복산방 꽃차례로 피어 향기 나는 나무. 신맛 난다 하여 불러준 이름으로 줄기가 단단해 지팡이로 쓰이는 나무. 잎은 염료로 쓰이고 껍질은 안질, 소염, 관절염, 사지, 마비, 통증, 청열, 신경통을 다스리는 나무. 중국에서는 잎으로 차를 끓여 먹는 다조축 나무.
일본은 수피가 갈라져 새끼사슴 피부 모습 같아 녹자 목풍 일본에서는 그래야지 일본에서는 예. 아, 우리나라에서는 뭐 얼룩무늬 닮은 수피라서 육박나무 고로쇠나무 시닭이라는 별명이 붙은 나무 예. 회흑색 천연 염색 재료로 스님의 법복과 장삼 물들이는 나무 때깔라는 나무라 하여 생목으로 부르다 옛 한글 발음 신나무가 신나무로 변한 나무 시과의 각도가 넓게 벌어지는 것은 괭이 신나무 시과의 빛깔이 붉으면 붉은 신나무 이렇게. 네, 뽕사님, 문어님들의 격려 감사합니다. 영권님, 배려, 동시를 올렸네요. 동시를 올렸네요. 네. 동시가 기네요. 네. 뽕사님, 신나무는 보았으나, 이름은 모르고 지내왔어요. 알려주어서 감사합니다. 멋지게 잘 묘사하셨습니다. 멋져요. 네. 자, 영권님의 작품이 올라왔는데요. 네. 영권님의 작품이 올라왔습니다. 자, 배려입니다. 배려. 네. 자,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동시네요. 동시요. 네. 학원 버스 안에다. 아, 누가? 음료수 캔을 버렸어요. 음료수 캔을 버렸어요. 예. 공원에 운동기구도 험하게 다뤄요. 예. 예쁘게 핀 꽃도 꺾어 집으로 가져가요. 예. 쓰레기는 버리고 싶으면 쓰레기도 아무데나 버려요. 이렇게.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한 세상이 그려지지 않나요? 생각만 해도. 예. 언니, 오빠들이 놀이터를 점령하면 동생들이 뛰어놀 공간을 잃어버려요.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한 세상이 그려지지 않나요? 이거는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아, 이거는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이것도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예.
이렇게 다뤄야 될것 같은데요. 배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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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려. 생각만 해도, 생각만 해도, 생각만 해도, 생각만 학원 버스 안에다 누가 음료수 캔이라는가? 음료 캔이라는가? 음료 캔? 음료수 캔, 그래? 음료수? 음료수 캔이라고 그래? 음료수 캔? 음료수 캔? 음료 캔이라는가? 캔. 음료수 캔? 음료수 캔? 예. 음료수 캔. 음료수 캔이라네. 학원 버스 안에다 누가 음료수 캔을 버렸어요. 공원의 운동 기구도 너무 험하게 다뤄요. 예쁘게 핀 꽃도 마구 꺾어 가져가요. 예, 가져가요. 예. 쓰레기도 아무데나 버려요. 언니 오빠들이 놀이터를 점령해요. 언니 오빠들이 점령해 버려요. 예. 우리들이 뛰어놀 공간을 점점 잃어버려요. 우리들의 행복 공간을 뛰어놀 우리들이 뛰어놀 행복 공간. 우리들이 뛰어놀 행복 공간을 점점 잃어버려요. 이렇게 마무리를 할까? 이렇게? 이러면 될까? 예, 배려가 아니고, 점점 할까? 점점. 그러지 마요. 제목이 좀 뭘까? 제목을 뭘로 올까요? 점점 우리들이 뛰어놀 행복 공간 점점 잃어버려요. 이제 그만 할까? 이제 그만 이렇게 할까? 읽어볼까요? 나오세요. 짠. 이제 그만, 연꽃. 학원 버스 안에다 누가 음료수 캔을 버렸어요. 공원의 운동기구도 너무 험하게 다뤄요. 예쁘게 핀 꽃도 마구 꺾어 가져가요. 쓰레기도 아무데나 버려요. 언니 오빠들이 놀이터를 점령해 버려요. 우리들이 뛰어놀 행복 공간을 점점 잃어버려요. 그럼 이제 그만으로 되죠? 예.
네. 자, 연꺼님의 동시를 만나보았습니다. 네. 연꺼님, 교수님 교정으로 동시가 완성되었네요. 감사합니다. 네. 뻥새님, 순한 양처럼 바라보는 눈으로 쓰신 동시, 강력한 어필로 멋져요. 네. 연꺼님, 네. 별풍선 쏴주셨네요. 땡큐. 오크리클래스 대피로 와인, 땡큐. 네. 자, 이번에는 뻥새님의 중고냉장고인데요. 중고냉장고요. 자, 중고냉장고. 자, 교정본. 네. 중고냉장고요. 어디 낼 건가요? 예. 네. 어디에 낼 거예요? 어디에 낼 거예요? 예. 네. 길가 보도블럭은 붙여지죠. 예. 네. 길가 보도블럭 위에 눈비 맞으며, 아, 네네. 눈비 맞으며 하얀 속살 드러낸 채문 밖에 버려져지 뭐. 버려져. 외로이 서 있다, 이렇게. 길가 보도블럭 위에, 에? 보도블럭 위, 위, 에, 보도블럭 위에서, 눈비 맞으며, 길가 보도블록 위에서, 눈비 맞으며, 속살 드러난 채, 이상하다. 길가 보도블록 위에 버려져. 눈비 맞으며, 하얀 속살 드러난 채, 외로이 서 있다. 이래야지. 보도블록, 그냥 보도블록, 길가라고 해. 그냥 보도블록 하면 되지, 뭐. 보도블록 위에 버려져, 눈비 맞으며, 하얀 속살을 드러낸 채, 외로이 서 있다. 이렇게. 하얀 속살 드러낸 채, 눈비 맞으며, 눈비,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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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눈 맞으며 할까? 첫눈 맞으며, 이렇게 할까? 보도블록 위에 버려져 하얀 속살 드러낸 채 첫눈 맞으며 외로이 서 있다 이렇게 네. 아, 숨 쉬며 붙여주고 숨 쉬며 살고픈 외침이 들린다 빗물 막아줄 지붕에 온기 있는 사람 냄새 그리워하며, 빗물 막아줄 지붕에 온기 있는 사람 냄새 그리워하며, 이렇게. 사람 냄새 그리워하며, 이렇게. 여러분 먼저 하고, 이렇게. 서 있다. 빗물 막아줄 지붕에 온기 있는 사람 냄새, 사람 내음 그리워하며 이렇게 예. 그 다음에가 아까 숨쉬며 살고픈 외침도 숨쉬며 살고픈 외침이 들린다 누군가에게 버려졌을 쓸쓸함이 쓸쓸함이 온몸 휘감고 있다. 예. 쓸쓸함이 온몸 휘감고 있다. 구박을 당했나? 뺨을 맞았나? 휘감고 있다. 구박을 당했나? 뺨을 맞았나? 온통 상처투성이다. 이렇게. 추워 덜덜 떨고 있는 모습, 불효에 내몰린 하얀 백발처럼 찬바람을 맞고 있다. 네. 아직도 저 멀리 떠 있을 봄바람 기다리며 나이 들어 외면한 채 길가
알만한 채, 예, 아, 이 길가 욕을 안 해도 아직도 저 멀리 떠 있을 봄바람 기다리며, 봄바람 기다리며, 나이들을 외면당한 채, 요거를 먼저 할까? 예, 나이 들어 외면 당한 채 아직도 멀저 멀리 떠 있을 봄바람 기다리며 이렇게 쌓여 뛰고 가는 추억들은 추억들 펼쳐보면서 쌓여가는 추억들 펼쳐보면서 남겨놓고 갈 사연, 남겨갖고 갈 사연들, 남겨놓고 갈 사연들, 쌓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돼. 예.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요. 좋은데요. 예, 좋아요. 중고냉장고. 예. 중고냉장고. 그냥 냉장고에. 냉장고에, 그냥 냉장고. 냉장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냉장고. 헌냉장고일까? 헌냉장고. 헌냉장고란 단어 있는가? 중고냉장고. 헌냉장고가 있을까? 헌냉장고. 헌냉장고일까? 그냥 중고냉장고. 헌냉장고. 냉장고, 헌냉장고. 그 길가닥에 버려져 있는 냉장고를 중고냉장고라 안 하잖아. 헌냉장고라 하는가? 헌냉장고? 헌냉장고라 할까? 헌냉장고? 고장난 냉장고? 헌냉장고라 하지? 고장난 냉장고라 하네. 헌냉장고, 어? 중고냉장고라 하기는 좀 그래. 시에서 헌냉장고라 하지. 예. 읽어볼게요. 헌냉장고, 뻥쇠. 보도블록 위에 버려져 하얀 속살 드러낸 채 첫눈 맞으며 외로이 서 있다. 빗물 막아줄 지붕에 온기 있는 사람 내음 그리워하며 숨쉬며 살고픈 외침이 들린다. 누군가에게 버려졌을 쓸쓸함이 온몸 휘감고 있다. 온몸 휘감고 있다. 구박을 당했나, 뺨을 맞았나, 온통 상처투성이다. 추워 덜덜 떨고 있는 모습, 불효에 내몰린 하얀 백발처럼 찬바람을 맞고 있다. 나이 들어 외면당한 채 아직도 저 멀리 떠 있을 봄바람 기다리며 쌓여가는 추억들 펼쳐보면서 남겨놓고 갈 사연들 쌓아가면서 괜찮죠? 예, 네,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아리랑이 오셨네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각했다고 하려다가, 네. 어떤 분이 지각했다 하지 말아달래요.
늦게라도 오는 게 어딘데 지각했다 가니까 부담된다고 못 하겠어요. 네, 그래서 안 합니다. 네. 네, 영권님, 아리랑님 축하합니다. 예, 문학상 수상 축하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리랑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문우님 반갑습니다. 네. 자, 아리랑님, 영권님 반갑고 감사합니다. 뽕새님, 아리랑님 어서 오세요. 아리랑님, 네, 뽕새님 반갑습니다. 네, 뽕새님 문학상 수상 축하합니다. 아리랑님 감사합니다. 뽕새님. 네. 아, 봉쇄님 교정 감사합니다. 네. 아량님, 와, 냉장고에 한 사람의 인생을 담은 듯 하네요. 멋져요. 네. 아량님, 완벽 그 자체 쏴주셨네요. Thank you, of course, Christ. Very much. Thank you. 봉쇄님, 부모님들 반갑습니다. 봉쇄님 경례에 감사드립니다. 네. 영권님, 시심이 강력한 무기네요. 네. 봉쇄님만의 색깔이 보입니다. 꼭 응모하시고, 승리도 하시길 작작작. 네. 자, 여러분 작품 다 했는데요. 자, 여러분, 영꽃님 작품 보내주시고요. 네, 아리랑님 작품 보내주세요. 네, 낙엽 씨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낙엽 씨. 자, 사행시 양심 병역.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효도합시다. 경민요 101장. 네, 경민요 101장. 내일까지 마감이네요. 내일까지. 낙엽씨죠? 네, 즉흥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보낸 작품 다 했죠? 네, 다한것 같은데요. 자, 효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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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민효 101장 이렇게. 자, 효도합시다. 예. 효. 효도 합시다. 예. 자, 여러분 즉흥시 올려주세요. 예. 아, 효도, 효. 효도합시다. 아, 효도 하지 못한, 효도하지 못한, 나. 효도하지 못한 애 시절, 예. 아, 도무지 일어설 수 없을, 일어설 도무지 일어설 수 없어. 효도하지 못한 애 시절, 도무지 일어설 수 없어. 합이 뭘까, 합이? 합이, 합리적 합시다. 합치지 못한, 합치된 못한 자식, 효도하지 못한 이 시절, 도무지 일어설 수 없어. 합치지 못한 마음, 합치지 못한 형제 마음, 형제 마음, 형제들 마음, 합치지 못한 형제들 마음. 형제 마음, 시간 없다, 핑계
핑계대다. 떠난 후에야, 후회하네. 이렇게 할까? 효도하지 못한 애 시절, 도무지 일어설 수 없어. 합치지 못한 형제들 마음, 시간 없다, 서로 핑계대다. 아, 다 떠난 후에야, 후회하네. 이렇게 할까? 예. 이렇게 해도 되죠. 예. 효도합시다. 효도하지 못한 애 시절, 도무지 일어설 수 없어. 합치지 못한 형제들 마음, 도무지 용서할 수 없어. 도무지 용서할 수 없어. 도무지 용서할 수 없어. 용서할 도무지 예, 용서할 수 없어. 용서할 수 없어. 효도하지 못한 애 시절, 도무지 용서할 수 없어. 합치지 못한 형제들 마음, 시간 없다 서로 핑계대다. 시간 없다 서로 핑계대다. 다 떠난 후에야, 다 부모 떠난 후에야 후회하네. 이렇게. 다 부모 떠난 후에야 후회하네.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예.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예, 경민 효 101장 이렇게 자 해보세요. 자 영꽃님이 시조 낙엽 시조를 올렸네요. 네, 영꽃님의 낙엽 시조. 자 여러분도 올려보세요. 네. 자 여러분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영꽃님의 즉흥시를 또 보도록 할까요? 자, 음악 한번 들을까요? 자, 음악 들으시고. 네, 펑사님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네, 아, 펑사님 카톡에 시한편 올려놓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영꽃님이 낙엽 시조 올려줬고요. 네, 자, 아리랑님이 육행시 올려주셨네요. 네,
자, 육행시가 올라왔습니다. 네. 자, 먼저, 자, 육행시 올라왔고요. 네. 자, 먼저, 낙엽 시조를 먼저 할까요? 낙엽 시조. 자, 영꽃님의 낙엽 시조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 낙엽 시조. 예. 낙엽 시조. 아, 시조예요. 예. 제목이 없네요. 예, 제목이 없어요. 자, 신기루 찾기 위해 먼 길을 나아간다. 한 줄기 깨달음에 목말라 애태우며 내 안에 배우는 세상, 행복으로 채운다. 이렇게. 신기루 찾기 위해, 신기루 찾기 위해, 먼 길, 나아간다. 이렇게. 신기루 찾기 위해, 먼 길, 나아간다. 한 줄기 깨달음에, 한 줄기. 깨달음 한 줄기. 깨달음 한 줄기. 한 줄기 깨달음도 목말라 애태우며. 한 줄기 깨달음도 목말라 애태우며. 진종일 배우는 세상. 한평생 배우는 세상. 진종일 배우는 세상. 행복 가득 채운다. 행복으로 채운다. 행복으로 채운다. 예. 제목을 뭘로 해? 나의 인생 그럴까? 나의 인생. 친구를 찾기 위해 3사. 먼길 나아간다. 3사. 한 줄기 깨달음도 3사. 목말라 애태우며 3사. 진종일 배우는 세상 3호. 행복으로 채운다. 4.3. 됐죠? 나영란님 오셨네요. 네, 어서오세요. 네. 나영란님 좀 오면 공부하고 가세요. 예. 네, 그냥 가지 말고요. 알았죠? 네. 공부하고 가십시다. 예. 네, 읽어볼까요? 나오세요. 짠. 나의 인생, 연꽃. 신기루 찾기 위해 먼길 나아간다. 한 줄기 깨달음도 목말라 애태우며, 진종일 배우는 세상 행복으로 채운다. 네, 첫사랑이 오셨네요.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영꽃님, 첫사랑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첫사랑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문어님들, 반가워요. 늦으십니다. 네. 첫사랑님, 별풍선 쏴주셨네요. Thank you. For Christ, pure wine. Thank you. 네, 영꽃님, 교수님, 멋진 교정 감사드립니다. 네. 첫사랑님, 영꽃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리랑님, 영꽃님, 낙엽씨 예뻐요. 예, 짝짝짝. 네. 아량님, 첫사랑님, 반갑습니다. 네. 펑세님, 반가워요. 첫사랑님, 펑세님,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네. 자, 첫사랑님도 작품 없던데요. 예. 첫사랑님, 작품 없어요. 예.
자, 이번에는 자, 아리랑님의 작품. 자, 아리랑님의 작품을 보도록 하겠까요? 사행시, 육행시네요. 육행시. 경계선 긋고 살아오다, 살아오다, 살아온 삶, 민족의 아픔 고스란히 안고, 효도 한번 할수 없었던, 날들, 백방으로 부모 찾던 눈물, 일생의 그리움으로 남아, 장차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린다. 이렇게, 자,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교정본, 경계선 긋고, 경계선 긋고, 아프게 살아온 삶, 그럴까? 경계선 긋고, 아프게 살아온 삶. 민족의 아픔, 아프게 있네. 경계선 긋고, 살아온 삶. 민족의 아픔, 고스란히 안고, 효도 한번 할수 없었던 날들, 백방으로 부모 찾던 눈물, 일생의 그리움으로 남아 장차 만날 그날만 손꼽아 기다린다. 이게 60자죠? 60자인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넘어. 다섯 자가 오바. 65자예요, 65자. 예, 일단 네자 빼고, 네자 빼고, 한자 더. 알만 이렇게. 그럼 60자죠. 60자입니다. 자, 이렇게 할까요? 자, 읽어볼까요? 나오세요. 경민효 101장 아리랑 경계선 긋고 살아온 삶 민족의 아픔 안고 효도 한번 할수 없었던 날들 백방으로 부모 찾던 눈물 일생의 그리움으로 남아 장차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린다. 딱 60자인데요. 자, 이렇게 한번 응모해 보세요.
네, 최사랑님, 어서 오세요. 네, 영권님, 교수님, 멋진 교정 감사드립니다. 네, 최사랑님, 영권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리랑님, 영권님, 낙엽 씨 예뻐요. 짝짝짝. 아리랑님, 최사랑님, 반갑습니다. 최사랑님, 뽕새님,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네, 최사랑님, 아리랑님, 진도 사랑문학상 축하드립니다. 멋져요. 네. 아리랑님, 첫사랑님, 감사합니다. 네. 60자가 넘어버린 것 같아요. 고쳤습니다. 네. 영권님, 이산의 아픔을 승화시킨 육행시, 진짜 감동입니다. 멋져요. 짝짝짝. 아리랑님, 네, 멋진 교정 감사합니다. 네. 아리랑님, 영권님, 격려 감사합니다. 네. 아, 첫사랑님, 즉흥시 올렸네요. 네. 첫사랑님의 즉흥시가 올라왔습니다. 한바꽃이 올라왔네요. 자, 한바꽃이 올라왔습니다. 자, 한바꽃. 네. 자, 한바꽃. 네, 교정권에 도전합니다. 교정권. 네. 아, 화려한 꽃끈을 붙여대죠. 화려한 꽃끈을에 볼납이 붙여대죠. 볼납이 내려앉아, 예. 사랑을 먹겠다고. 앞다퉈 분주하다. 예. 가슴속 추억의 무게 배어든다. 추억의 무게 배어든다. 간물이 그냥 촉촉이 배어든다. 이렇게. 한바꽃이에요, 한바꽃. 화려한 꽃그늘에 볼납이 내려앉아 사랑을 먹겠다고 앞다퉈 분주하다. 화려한 꽃그늘에 그리움 내려앉아 사랑을 먹겠다고 그리움 내려앉아 앞다퉈 분주하다. 가슴속 추억의 무게 그만큼씩 촉촉이. 볼납이 요거를 그림으로 고치면 어쩔까? 그리움. 그리고 요거를, 그만큼씩 촉촉이. 가슴속 추억의 무게. 그만큼씩 촉촉이. 이러면 어쩔까? 한바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화려한 꽃그늘에 삼사. 그리움 내려앉아 삼사. 사랑을 먹겠다고 3,4 앞다퉈 분주하다 3,4 가슴속 추억의 무게 3,5 그만큼씩 촉촉이 4,3 이러면 어때요? 예, 이런 것도 볼나비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 방법이 더 낫지 않아요? 예, 이 방법이 나은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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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짠. 한바꽃, 첫사랑. 화려한 꽃그늘에 그리움 내려앉아 사랑을 먹겠다고 앞다퉈 분주하다. 가슴속 추억의 무게 그만큼씩 촉촉이. 괜찮죠? 네. 아리랑님 멋진 교정 감사합니다. 아리랑님 영권님 격려 감사합니다. 네. 뽕새님 이산가족 그린 시 멋집니다. 네. 아리랑님 감사합니다. 뽕새님. 네. 뽕새님 한바꽃이죠. 아름다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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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사랑님 교정 감사드립니다. 교정 이뻐요. 네. 네. 영권님 멋져요. 한바꽃이 인생입니다. 짝짝짝. 최고예요. 시죠. 시조 최고랍니다. 네. 아리랑님 한바꽃 시조 이뻐요. 짝짝짝. 네. 아리랑님이 효도합시다를 올렸네요. 효도합시다요.
네, 효도합시다요. 네, 자, 효도합시다. 예, 효도합시다. 자, 복사를 하고요. 자, 원본, 네, 리랑님의 효도합시다. 예. 자, 효도합시다. 복사해서 가져옵니다. 자, 육행시에 도전합니다. 네, 효정본. 예. 효도합시다. 효도가 뭐예요? 뭐예요라고 묻는 남자에게, 예, 도도한 그녀의 말에 당찬 한마디. 도도한 그녀의 말, 그녀의 당찬 한마디 그래야지. 남자에게 하니까 그녀의 당찬 한마디 이렇게. 합작품으로 만든 당신의 몸. 시시때때로 붙여주고, 갈고 닦아, 다음 세대 위에 사는 게 효도죠. 이렇게. 효도가 뭐냐고, 묻는 남자에게 도도한 그녀의 당찬 한마디, 합작품, 물어 만든 당신의 몸, 시시때때로 갈고 닦아, 다음 세대 위에 사는 게 효도죠. 괜찮은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18이니까, 예, 55자. 맞죠? 55자죠. 예. 55자 맞죠? 55자. 네, 60자 아니니까 됐네요. 네. 아, 이렇게 하도록 하죠. 읽어볼까요? 나오세요. 효도합시다. 아리랑. 효도가 뭐냐고 묻는 남자에게 도도한 그녀의 당찬 한마디. 합작품으로 만든 당신의 몸, 시시때때로 갈고 닦아. 다음 세대 위에 사는 게 효도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완성을 했고요. 자. 네, 첫사랑님 교정 감사드립니다. 교정 이뻐요. 영꽃님 멋져요. 한바꽃이 인생입니다. 네, 짝짝짝 최고예요. 네, 아리랑님 한바꽃이죠. 예뻐요. 짝짝짝. 네, 첫사랑님 뻥새님 영꽃님 아리랑님 격려 감사드립니다. 네, 뻥새님 앞에 당신이라서 56이 있어요. 아, 그래요? 아량님, 검토도 하지 않고 올렸더니 말이 중복되고 난리가 아니네요. 네. 초사랑님, 영권님 예쁜 댓글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당신이라서 56이 있다고? 당신이라서 56이 어디가 있나요? 나오세요. 당신이라서 56. 네. 자, 당신이라서 56이 예, 여기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네. 자, 당신이라서 56을 복사해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라서 56. 네. 자, 교정권에 도전합니다. 56. 그러면 이제 6편 남았네요. 6편.
자, 불을 꺼버리고, 불 꺼버리고, 불 꺼버리고, 잠을 청하니, 빗대어 보이는 거? 불 꺼버리고, 잠을 청하니, 빗대어 보이니, 어찌하리? 불 꺼버리고 잠을 청하니 잠을 청해도 불 꺼버리고 잠을 청해도 빗대어 보이니 어찌하리 이래야지. 그래야 당신이라서가 되죠. 해볼까요? 자. 당신이라서 56 뻥쇠. 불 꺼버리고 잠을 청해도 빗대어 보이니 어찌하리. 됐죠? 네, 아량님 교수님 멋진 교정 감사드립니다. 네, 김보배님 멋지세요. 아량님 작작작. 네, 아량님 첫사랑님 격려 늘 감사합니다. 네, 용건님 아량님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멋져요. 멋지기만 한 것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감각이 있어요. 아, 축하 많이 해드릴게요. 작작작. 네, 첫사랑님 멋지세요. 시시 예쁩니다. 작작작. 봉쇠님 고맙습니다. 교정 감사합니다. 네. 아리랑님, 와, 당신이라서 짧지만 함축미가 있네요. 멋져요. 네. 자, 아, 이번에는 봉쇠님의 객차가 있네요. 객차요? 객차가 뭐예요? 객차. 객차가 뭐지? 예. 네. 이따가 오는 차인가? 객차가. 승객 태우는 차량 아니야? 이따가 오는 객차. 아이고, 왜 그래? 사라졌어. 사라졌어. 아니, 화면이 사라졌어. 왜 그래? 어? 왜 사라진 거야? 기차 따위에서, 아. 그러니까, 기차에서 화물차 말고, 승객을 태우는 쪽을 객차라고 그러마. 아, 그렇구나요. 그러니까 화물차가 있고 객차가 있고 그러고 막. 예. 화물차가 있고 객차가 있고. 예. 화물차 객차. 자, 객차요. 객차. 교정본입니다. 어김없이 시간 맞춰 긴 상자에 번호 달고 번호 달고 긴 상자에 번호 달고 길게 달려 나온다 이럴까? 달려 나온다. 미리 나와 기다리는 일터 또는 볼일 보러 갈 사람. 미리 나와 기다리는 승객들이겠지? 미리 나와 기다리는 승객들. 승객들.
정답게 맞이한다. 이렇게. 정답게 맞이한다. 딱딱하고 차가운 의자에 살포시 앉아주는, 아, 고마움에, 아, 미소. 아까 맞이한다가 있으니까 미소 짓는다 해야지. 미소 짓는다. 이렇게. 미소 짓는다. 재미난 얘기, 왁자지껄 하다가도, 금세, 재미난 얘기, 재미나는 얘기에 왁자지껄 하다가도, 새가 어예요, 어의. 봉쇄님, 금새가 아예이가 아니라 어예이라고요. 예, 오늘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예, 금새가 아이가 아니라 어예이라고요. 예, 금새. 얼마 되지 않은 짧은 시간 안에 금새. 새가 어예이죠? 예, 보셨죠? 예, 보셨죠? 예. 자, 재미나는 얘기에 왁자지껄 하다가도 금세 조용해지는 차안, 이렇게 차안, 예, 금세 조용해지는 차안은 뛰지 않나? 예, 뛰네요. 차 안을 띄워요. 차 띄고 안, 차 안, 이렇게. 추억의 맛, 김밥, 찐계란이 한 단어죠. 찐계란, 추억의 맛, 김밥, 찐계란. 지금도 이거 하나요? 지나도록. 김밥, 찐계란, 이게 자판이라는가? 찐계란, 진하도, 그냥 자판 없애버려, 그냥. 추억의 맛, 김밥, 찐계란, 진하도록 통로를 내준다. 지금도 이런 거 판가? 투둑투둑, 철길은 달리고, 푸른 사냐, 영상대요. 몰려든다. 예, 차창으로 몰려든다. 이렇게. 간이역에 참시? 참시가 뭐예요? 참시. 참시. 간이역에 잠시 멈추고, 긴숨 내쉬면서, 간이역에 긴숨 내쉬면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떠난다. 이렇게 할까? 간이역에 긴숨 내쉬면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떠난다. 이렇게 해야지. 예. 근데 객차가 맞아요. 기차 아니야? 객차. 오늘 사람을 태우는 기차니까. 객차 그래도 될까요? 객차? 기차해. 기차. 기차. 기차해. 예. 기차. 기차해도 될것 같은데. 네. 자, 읽어볼까요? 나오세요. 기차, 봉쇄. 어김없이 시간 맞춰 긴 상자에 번호 달고
길게 달려 나온다. 미리 나와 기다리는 승객들 정답게 맞이한다. 딱딱하고 차가운 의자에 살포시 앉아주는 고마움에 미소 짓는다. 재미나는 얘기에 왁자지껄 하다가도 금세 조용해지는 차 안. 추억의 맛 김밥 찜계란 지나도록 통로를 내준다. 투둑투둑 투둑투둑투둑 개철길은 달리고 푸른 사냐 영상되어 차창으로 몰려든다. 간이역에 긴 숨 내쉬면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떠난다. 자, 여러분 작품 다 했는데요. 네. 여러분 작품 다 했습니다. 네. 아리랑님, 물망초님 어서오세요. 네. 자, 물망초님, 별풍선 쏴주셨네요. 땡큐. 어퍼리콜리스테 필요와인 땡큐. 네. 아, 물망초님, 첫사랑님, 물망초님, 언니, 물망초 언니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네, 영권님, 기적소리와 함께 풍속을 역사라는 시가 가을 햇살 아래 타오르는 단풍 열차 탄 듯 막 설레게 하니 행복한 시간입니다. 짝짝짝. 아, 첫사랑님 잠시 귀팅하고 계십니다. 물망천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문원님들 반갑습니다. 영권님, 물망천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물망천님, 첫사랑님, 펑세님, 영권님, 아리랑님 반가워요. 네. 펑세님, 물망천님 어서오세요. 네. 꿈백님 반갑습니다. 영권님, 꿈백님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리랑님, 기차 타고 여행 가고 싶어지는 시네요. 멋져요. 짝짝짝. 펑세님, 꿈백님 어서오세요. 네. 아리랑님, 꿈백님 어서와요. 네. 물망초님, 추억의 기차 여행 멋지네요. 네. 꿈백님, 교수님, 문우님 와락. 네. 펑세님, 별풍선 쏴주셨네요. 땡큐. 프리콜레스테피로 와인. 땡큐. 네. 물망초님, 꿈백님 어서와요. 반가워요. 네. 네. 물망초님, 카톡에 글이 있답니다. 네. 자, 음악 들으시고요. 자, 꿈백님, 교수님, 문의님, 와락. 예. 아, 물망초님, 아, 꿈백님, 어서와요. 반가워요. 네. 자, 아, 물망초님이 방금 올린, 아, 강변의 늦가을인데요. 시조네요. 네. 자,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자. 자, 볼까요? 강변, 늦가을 강변이 낫겠죠? 늦가을 강변. 늦가을 강변이 낫겠죠?
늦가을 강변 이렇게 늦가을 강변 예. 늦가을 강변 예. 물안개 옷깃 벗어 물안개 옷깃 벗어 여명의 품에 안겨 방울저 맺힌 울음 방울저 맺힌 울음 갈대숲 붙여주고 갈대숲 움켜쥐다 붙여주고 움켜쥔 채 예. 방울저 맺힌 울음 갈대숲 움켜쥔 채 에, 파르르 임 띄고 그림자로 파르르 임금자로 잊지 못해 떠는가 에, 좋은데요 에, 해종일 청둥오리 마주한 그리움들 에, 좋고요 달빛에 눈물 씻고 꿈꾸는 갈숲에서 갈숲이 또 나와 아까 갈대숲을 썼는데 에, 꿈꾸는 풀숲에서 그래. 달빛에 눈물 씻고 꿈꾸는 풀숲에서 강가에서 그럴까? 꿈꾸는 강가에서 해버리지. 강가. 아까는 갈대숲을 썼으니까 갈숲을 쓰지 말고 밤이면 몰아친 추위 사랑 감싸. 아, 사랑 감싸. 밤이면 몰아친 추위. 사랑 감싸. 사랑 안고 잠들까. 예, 추위. 사랑 안고 잠들까. 이렇게. 강기슭. 산노을에, 산노을? 강기슭 산노을? 노을 빛에 강기슭이요 산 노을에 단풍 옷 활짝 벗고 삭풍에 뒹군 낙엽 넉넉히 볼 수 없어 치유로 숨쉬는 물결 윤술 띄고 따라 흐른다 이랬는데요 네, 늦가을 강변이니까 늦가을 강변 산노을이라는 게 그냥 노을 강변이니까 노을빛에 그래 강기석 강뚜그 노을빛에 네? 강기석 노을빛에 단풍옷 활짝 벗고 됐죠? 자 다시 한번 보죠 늦가을 강변입니다 늦가을 강변 네. 자, 물안개 옷깃 벗어, 옷깃 벗어, 여명의 품에 안겨, 방울저 맺힌 울음, 갈대숲 움켜쥔 채 파르르 임 그림자로 잊지 못해 떠는가 좋고요. 예. 해종일 청둥오리 예, 마주한 그리움들 3434 달빛에 눈물 씻고 꿈꾸는 강가에서 달빛에 눈물 씻고 몸 떠는 강가에서 몸 떠는 강가에서 예. 밤이면 몰아친 추위 사랑 안고 잠들까 이렇게 그죠? 강기슭 노을빛에 단풍옷 강기슭 노을빛에 단풍옷 활짝 벗고 삭풍에 뒹군 낙엽 넉넉히 볼 수 없어 사이로 숨쉬는 치유로 숨쉬는 사색 물결 윤술 따라 흐른다
이게 단풍호 활짝 벗고 여기 벗고를 했는데 이게 여기도 옷깃 벗어가 있단 말이야. 옷깃 벗어가 있어. 불안 게 옷깃처럼. 옷깃처럼 해, 그러면. 불안 게 옷깃처럼 연명의 품에 안겨, 이렇게. 그래도 되잖아. 여기 밑에는 활짝 벗고가 있으니까, 위에는 옷깃 벗고 오지 말고, 옷깃처럼, 이렇게. 강변? 강변, 뭐. 강변 산이 뭐예요? 강변 산이 뭐예요? 강변산? 늦가을 강변산? 그냥 강변으로 해요. 강변. 네. 강변으로 해도 될것 같은데. 네. 읽어볼까요? 나오세요. 짠. 아니, 설령 산이 있다 하더라도, 강변산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냥 늦가을 강변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강변에가 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를 쓸 때는 시적인 감흥이 있어야 되니까 늦가을 강변이 더 이쁘잖아요, 그죠? 늦가을 강변. 물망쳐. 이렇게 단풍이 있잖아. 관계에서. 여기 있잖아, 이게. 단풍어도 활짝 벗고. 단풍이 있잖아요. 늦가을 강변, 물망쳐. 물안개 옷깃처럼 여명의 품에 안겨 방울저 맺힌 울음 갈대숲 움켜쥔 채 파르르 임 그림자로 잊지 못해 떠는가 해종일 청동오리 마주한 그리움들 달빛에 눈물 씻고 몸떠는 강가에서 밤이면 몰아친 추위 사랑안고 잠들까 강기슭 노을빛에 단풍옷 활짝 벗고 사풍에 뒹굴 낙엽 넉넉히 볼수 없어. 치위로 숨쉬는 물결 윤슬 따라 흐른다. 됐죠? 자, 오늘 진도사랑 문학상이 발표됐는데요. 네. 네, 영꽃님 시조가 늦가을 강변을 리얼하게 묘사하셨네요. 늘 배독합니다. 멋져요. 물망초님 작작작. 네. 꿈백님 몸떠는 강가 멋져요. 네. 꿈백님 작작작. 네. 아리랑님 늦가을 강변. 달빛에 눈물 씻고 몸떠는 시조 예뻐요 멋져요 네 짝짝짝 네 물망초님 별풍선 쏴주셨네요 땡큐 어쿠르킬리스트 와이르킬리스트 퓨어 와인 땡큐 물망초님 예쁜 교정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봉선님 가을의 강변 네 계절의 흐름을 잘 그린 시조 멋집니다 물망초님 모님들 감사합니다 네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러분 보낸 작품 안한게 없죠 다 했나요 네. 안한거 없죠? 네. 채팅창에 올라온 거안한거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 오늘, 진도사랑 문학상 수상작을 읽어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진도사랑 문학상 수상작 조도입니다. 조도. 아리랑님의 조도. 자, 아리랑님의 조도. 조도. 서희정. 새들이 날개 펼쳐 그대로 섬 되었나. 어미섬 재살되어 아기섬 잉태했나. 점점이 흩뿌린 추억 얼망절망 떠 있다. 눈부신 하얀 물살 밀려와 부서지고 고깃배 미끄러져 그 사이 오고 갈때 어붓이 모여든 웃음 풍경되어 머문다. 파도와 거친 바람 묵묵히 감싸 안고 풍부한 꿈송이들 살뜰히 키워내니 나그네 돌아갈 발길 세월마저 잊는다. 네. 자, 이번에는 진도사랑 문학상 수상작 진도의 사계 헌책님의 작품입니다. 연분홍 꽃비 휘날리며 고운 속살 피우는 꽃바람 이리저리 봐도 한폭 수채화처럼 속삭임에 썰리는 가슴 그윽한 둥그렇게 휘어진 무지개로 바닷길 축제, 무지개로 바닷길 축제로 봄 마중이구나. 아름드리 솔숲에 달궈진 욕망, 단숲에 단숨에 식혀줄 파도가 넘실거리며 외로움의 백사장 모래와 속삭이는 관매 해수욕장에서 지치도록 여름 만끽하구나. 고즈넉한 쌍계사에서 아기 단풍 꽃물 드는 수줍음에 소스라치는 풍경 소리, 그리움에 사무치는 간절함에 부디불 끈 단풍잎 한장 주워다가 낙엽 편지 쓰는 가을 시인이구나. 바람도 잠자는 매서운 시간, 가지끝 대롱거리는 이파리 하나, 찬바람에 보고픔 달래면서 하얀 눈 나무에 살포시 걸터앉아 울림 산방에서 몸 녹이면서 시와 글과 그림에 취해 겨울 사랑이구나. 이렇게 됐네요. 이번에는 진도사랑 문학상 수상자 형국님의 진돗개입니다. 진돗개. 저 멀리 팔려가도 한밤중 찾아오니 돌아온 그의 모습 뼛가죽 앙상하고 일곱 달 지나기 기나긴 세월 귀소 본능 빛난다. 그 개의 주인이던 박복단 할머니가 충성심 품 안아 반겼던 백구동상, 사람도 지키지 못한 오른 죽혀 사는 개. 이렇게 됐네요. 다리양님 거는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자, 수상작을 보내줘야 되는데, 자,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자, 도착하는 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품 하나 읽고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자, 저도 진도사랑 문학상 수상작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진도사랑 문학상 나오세요. 진도사랑 문학상 수상작 진도의 문 박덕은. 버려진 배에는 바다와 이어진 문이 있다. 민물지자 구멍 뚫린 갑판 사이로 소리들이 흘러나온다. 짠내에 가는 귀로 늙어가니 짓눌린 것들이 스스럼없이 다가온다. 갯벌이 건네는 뒷이야기, 어부피에 도망가는 물고기의 서러움, 이런 낮은 음들은 아래로만 쏠린다. 썰물로 떠밀린 그 끝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들리는 아픔, 화산처럼 또렷이 터져버린 떼죽음 당하는 울분처럼 짙게 으깨어지는 이윽고
날개 잘려 떨어지는 처 소리들. 갯바위는 몸에 묻은 소리를 파도로 건져 올려 파도 속에 쌓아두고 수평선에 지느러미 한 점 새기지 못하고 사라진 등대 불빛은 소리의 자궁에서 따라 자라 따개비가 된다. 천식 아른 갑판 곁으로 섬의 썰물이 몰리자 느리게 바다의 문이 닫힌다. 울음 몽땅 쏟아낸 문은 따스한 염려로 겹겹이 깊어지고 따개비는 바다에 가슴을 둔 채 쓰담쓰담 소리의 등을 다독여 준다. 자, 여러분, 자, 업을 한번 해주시고요. 예, 업을 한번 해주시고, 네. 아, 물망천의 예쁜 교정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뻥새님, 가을의 강변, 아, 계절의 흐름을 잘 그린 시죠. 멋집니다. 물망천님, 문호님들 고맙습니다. 네. 물망천님, 교수님, 아리랑님, 아, 진도사랑 문학상 축하합니다. 네. 아리랑님, 물망천님, 감사합니다. 네, 꿈백님 진도 문학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네, 아리랑님, 꿈백님 감사합니다. 네, 아리랑님 진도의 문 깊은 울림이 있는 시네요. 교수님 진도 문학상 수상 축하드립니다. 네, 꿈백님 짝짝짝 축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아까, 예, 꿈백님 작품 없는데요? 꿈백님 오늘 작품 없는 것 같은데? 네. 네. 네, 영코님 작품들 굉장합니다. 교수님 낭송 멋져요. 짝짝짝. 네. 네, 물망천님 모든 소상 작품들 다 훌륭합니다. 멋져요. 네. 자, 그러면. 자, 업 한번 점검해 주시고, 자, 자정이 되면 업을 한 다음에 우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자, 여러분 작품, 아, 보낸 것 중에 또 채팅창에 올린 것 중에 안 한 건 없죠? 네. 빠진 거 있나요? 네. 빠진 거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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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물망천님 모든 수상 작품들, 아, 훌륭합니다. 멋져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자, 업을 한번 해주시고요. 자정이 됐으니까. 자, 업을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행러님, 펑세님, 영권님, 아리랑님, 아, 첫사랑님, 아, 물망초님, 아, 꿈백님,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오늘, 예. 그리고 오늘 별풍선 쏴주신 펑새님, 영꼬님, 아리랑님, 첫사랑님, 물망초님, 네, 복 많이 받을 가요. 그리고 한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 겨, 올해 내 전국구 문학상 두세 개 이상 꼭 받게 될 겨 믿습니다.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두 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짠짠짠짠짠. 네, 아리랑님 오늘, 아, 오늘도 감사합니다. 문호님들 격려 늘 감사합니다. 님들 때문에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편안한 숨 되세요. 꿈백님 수고하셨어요. 네, 봉새님, 봉새님, 아,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